활기찬 여고생의 교실, 그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이가 있습니다. 얘도 활기차요. 쓸데없이 명령에 너무 남의 말에 공감을 잘해주는 친구인 것 같아요. 파키스탄 국적의 아스라가 그 주인공인데요. 웃음 많고 끼 넘치는 19살 소녀 아스라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9살 파키스탄 사람 아스라입니다. 빗소리 외에 인기척이라고는 들리지 않는 고요한 시간. 아스라의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일찍 일어난 아스라가 동생부터 깨우네요. 아스라, 음식해야 돼. 먹을까? 새벽 4시 22분. 친구들은 아직 잠들어 있을 이 시간. 아스라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산업매종 마디답게 오늘은 부모님 대신 동생들을 챙기느라 분주합니다. 저희가 지금 금식 기간이라서 시간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해요. 얘들아 밥 먹자. 진짜. 그런데 밥상이 아니라 거울 앞에 앉은 아스라. 평소엔 거의 쓰지 않던 히잡을 두릅니다. 바로 라마단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이 기간에 무슬림들은 전통 의상으로 예를 갖추고요. 해가 떠 있는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 뜨기 전 가볍게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일찍 시작하죠. 원래 이렇게 비슷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전통 의상으로 갈아입은 아스라. 말로지라고도 하고 가까라고도 하는데 이걸 말로지란 지역에서 많이 입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지금부터는 내면 성찰의 시간입니다. 바닥에 카펫을 깐 후 하루에 5번, 5분에서 10분 정도 예를 갖춰 기도를 올리는데요. 이 기도를 살라트라고 부릅니다. 이슬람 달력은 그 음력으로 돌아와서 달이 뜨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그래서 항상 날짜가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 3월에서 5월 사이에 한 달 동안 금식을 하고요. 이제 해가 뜨기 전에 먹고 해가 지는 시간이 네 번째 기도 시간이어서 그래서 그때 네 번째 기도 시간이 되면 밥을 먹고 합니다. 라마단은 전 세계 무슬림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종교 행사인데요.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 약 20억 명이 지키고 있죠.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 한국 땅을 밟은 아스라의 부모님. 아스라부터 3명의 동생들까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했습니다. 등교까지 꽤 시간이 남았는데요. 고3 수험생이다 보니 자투리 시간도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아침에 금식하고 나면은 학교 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제 할 일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 앞에서 열심히 영어 단어 매칭 게임을 하는 동생 악사. 나름 영어 공부 중이라고요. 저희 그 애들이랑 하는 게임이어서 제 1등하고 싶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누나들의 모습을 막내 아스마드가 말똥말똥한 눈으로 지켜보는데요. 우리 누나들 아침마다 이렇게 공부해 원래? 아침마다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처음 보나? 작은 누나는 제대로 하는데. 믿을 만한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모르겠어. 너 이거 봐, 이게 오늘 처음 한 양이야? 누나가 그럼 나와서 했어야지. 아수마, 우리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슬슬 준비할까? 악사, 너도 가방 챙기고. 학교 규정상 개성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고등학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죠. 여고생한테 패션은 중요하죠. 머리도 뻗치면 안 되고요. 이뻐질 수 있는 밥을 먹었는데 열심히 해야겠죠? 그치. 여자로 태어났으면 예뻐져야겠지. 난 이미 예쁜데. 오늘따라 동생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도 등교는 사이좋게 함께하는 자매. 그런데 누굴 기다리는 것 같네요. 저 지금 택시 기다리고 있어요. 택시요? 무슨 택시요? 통학택시요. 아, 통학택시가 있어요? 네, 시청에서 지원해줘서 멀리 사는 애들은 택시 타고 가거든요.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입니다. 바로 옆 중학교에 다니는 동생 악사와 함께하는 등교길. 덕분에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안녕. 하이. 들어왔어? 안녕. 뭐 처음 챙겨왔어? 챙겼지. 나 못 볼 뻔했어. 감점한다고 그랬어. 너 그거 그 대학에 불이익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3학년인 아스라의 반 친구들은 모두 8명. 1학년 때부터 쭉 한 반에서 생활하다 보니 때론 자매 같은 남다른 친구를 자랑합니다. 얘도 활기차요. 쓸데없이 명량해. 너무, 너무 명량하잖아. 괜찮아, 뭐냐? 아니야, 그런 말 안 했어. 얘 눈에도 질문이 있었는데. 배려심이 너무 강하고요. 남의 말에 공감을 잘해주는 친구인 것 같아요. 맞아. 중학교 때부터 같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빼면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친구. 6학년 때 전학을 한번 갔었어요. 친구들이 제가 안녕이라고 얘기하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영어로 할 줄 알았대요. 중학교 때 처음 왔을 때는 애들이 잘 말을 안 걸어줬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좀 무서운가? 좀 거리낌이 드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하고 보니까 한국말을 못할까 봐 다가가기 좀 어려웠대요. 자기들 영어 잘 못하는데 말 어떻게 걸지? 하고. 오전 8시 30분 1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전체 사건이 에이즈, 그지? 네. 어, 그다음에 분자는 뭐야? A와 B. 그렇지, A 사건과 B 사건의 공통인 부분을 말을 하는 거지. 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지? 어. 아스라가 가장 어려워하는 수학 시간입니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원은 있어요. 들려도 괜찮아. 들리면 애들이 도와줄 거야, 그지? 잠깐, 문제가 뭐였지? 돌아봐,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돌고 애들 얼굴 눈 마주치고. 와, 대박. 이게 총 9개 있잖아요. 5개, 4개에서.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도 남들이 하기 싫은 거 먼저, 예를 들어서 칠판을 먼저 닦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전에 혼자 스스로 여기 칠판에 시간표를 적기도 하고,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은 것들을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해주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얘들아, 선생님이 왕락 갖고 왔다. 누군지 아시나요? 외국인이야, 너가 유일한. 아, 제가 외국인이라서 잘. 네? 아, 외국인. 이 사람이 누구냐면 태계 이한 선생님. 네. 2교시는 한문 시간인데요. 요즘 학생들에게 한자는 참 낯선 문자죠. 근데 파키스탄 글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글씨를 예쁘게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왼쪽에서부터 써야 돼가지고 습관이 되지 않아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문과인 것 같아서 영어랑 사회가 제일 재밌고,
중학생 때부터도 계속 어려워했던 게 수학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재미를 못 붙여서 여전히 잘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체육에는 소질이 있을까요? 고3은 체력도 실력이라고들 하는데요. 근데 아니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아니 심판 뭐 하세요? 체력은 모르겠고 승부욕은 인정. 못해서 화려한 것 같은데요. 밥 먹고 올게. 맛있게 먹고 와. 많이 먹어. 교실에 혼자 남겨진 아슬아. 체육 수업까지 한 뒤라 배고플 텐데 밥을 먹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금식하고 있어서 해가 떠있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럼 막 배고프고 그렇지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7살 때부터 해왔던 거라서 힘들진 않아요. 배에서 소리가 나긴 하는데 제가 배고픈 건 아닙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점심시간마다 텅 빈 교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때론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기도 하죠. 점심시간에는 금식 때문에 뭔가 먹지를 않으니까 시간을 때우려고 하기도 하고 취미생활이기도 해요. 라마단 언제까지야? 나 다음 주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목요일부터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불쌍해 보였어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 맛있는 거 나와도 못 먹고. 먹여주고 싶은 기분. 그래, 너 몇 살 먹었어? 저요? 이제 17 먹었죠, 많은 거. 이제 17 먹었는데 우리가 6년 키웠으면 단절 키웠다. 약간 문화에 대한 편견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나 많이 들어봤어, 이런 식인데 아무래도 음식은 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고기를 할랄 음식을 먹어야 돼가지고 밖에서는 고기를 안 먹어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서 좀 메뉴나 이런 거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편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것 같아서 좀 쉽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달력 앞에 모인 아슬아와 친구들. 달력 가리지 마라. SNS 올리면 당첨되면 과자 준대요. 야, 우리 먹을 거 줘. 얼굴이 안 보이는데 야 좀 쓰려. 아무래도 이슬람 문화가 있고 하다 보니까 테러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뉴스 기사가 가끔 한국까지 전해오기도 하는데 보통 와전돼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 좀 해명이라고 해야 되나? 하고 다니고 했었어요. 그렇게 오해를 하거나 나쁜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속상하고 그런 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얼마 전 난생 처음 파키스탄에 다녀온 아슬아.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끌림.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든든함을 느끼고 온 시간이었죠. 사실 처음에는 가기 싫었어요. 왜냐면은 가족들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막상 가보니까 저를 처음 봤는데도 보자마자 울고 안아주시고 하면서 너무 반겨주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막 친척들 얘기할 때마다 부러울 때가 많았거든요. 와, 가족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좀 저도 감동하고 울컥해서 좋았고 진짜 재밌게 보내고 왔었어요. 빨리 와봐. 네, 빨리 가. 교감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호출, 무슨 일일까요? 대학 어떻게 준비를 하는데 잘 하고 있어? 네, 저 4월 9일날 토픽 시험 접수하려고.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토픽 시험은 외국인 전형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자격인데요. 학교에서도 외국인이 처음이다 보니 여러모로 신경이 쓰일 수밖에요. 선생님들도 외국인 전형이라는 게 좀 생소하고 선생님들도 조금 공부를 하면서 이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희 학생을 좀 지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리학과를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누군가를 돌보는 걸 좋아했어요. 처음엔 유치원 선생님을 하려다가
외국인을 많이 안 뽑는다고 해서 그래서 심리학과를 더 찾아보게 됐고 심리학과에 관련 책을 읽어보고 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읽고 치료해주는 게 좀 멋있고 또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저랑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리학과로 가고 싶어졌어요. 유치원 선생님부터 한때는 가수를 꿈꾸며 밴드부 활동을 했던 아슬아. 이제는 심리 상담사가 되어 마음을 다친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싶습니다. 아슬아는 지난해부터 컴퓨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역시 대학 입시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알아보고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모습이 대견하네요. 함수가 너무 어려워요. 함수가? 뒤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함수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건 먼저 들어가고 얘를 해줘야 돼요. 우리 전체 잡고 얘 잡았는데 얘가 하나가 뭐 틀렸다, 그지? 여기가 지금 조건이 틀렸다. 잘 하죠. 되게 성실해서 집에서 숙제를 되게 많이 해오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하고 또 숙제를 내주는데 숙제를 굉장히 성실하게 해와서 네, 점점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라마단이 끝난 뒤 다시 만난 아슬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아, 같은 반 친구를 만나기로 했군요. 이 얼굴 보면 하나 남만가 봐. 제일 친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아무리 고3이지만 벚꽃 엔딩 전에 추억 한 장 정도는 남겨야죠. 정원아, 여기 봐. 예쁘다, 예쁘다. 잘 나와? 아, 저 엄청 잘 나와. 아, 너무 예쁘다. 슬아, 여기 한번 봐주고, 입 가리고 웃고. 오케이, 오케이, 봐. 괜찮다, 그치? 예쁘다. 이거 저장하고 올리자. 수아랑 저랑 중1 때부터 계속 댄스부 활동하기도 했고 해서 약간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 익숙하기도 하고 해서. 중학교 때는 자주 나와서 놀았는데 고등학교 때 아무래도 바빠지다 보니까 소홀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가끔 나와서 저희끼리 환기도 시키고 이렇게 노는 편이에요. 정한아, 응? 너가 지금 나랑 6년째 친구잖아. 응. 그래서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어떤 거? 눈을 감으세요. 손을 뻗으세요. 아슬아의 마음이 담긴 선물. 뭐야? 내가 코바늘로 만든 거야. 아니, 이거. 내가 너를 위한 마음 표현한다고 하트도 이렇게 넣어봤어. 뭐야? 이 생각하면서 만든 거야. 너무 고마워. 아니, 잘 써야 돼. 진짜 안 잃어버리고 쓸게. 진짜 너무 고마워. 슬아는 사실 저한테 좀 엄마 같은 역할을 해주는 친구여서 저는 약간 슬아한테 좀 보답해주고 싶어요. 어떻게든. 뭔가 서로 단점이 있으면 약간 보완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아, 와, 나 이거 보고 싶었는데. 와, 야, 스테디 마이크 있다! 아니, 이게 뭐야? 와, 대박. 성아, 와. 재빨리 마이크를 집어들고 거침없이 번호를 누르는데요. 아슬아가 선택한 곡은? 아하, BTS의 곡이군요.
때부터 가수라는 꿈이 한쪽에 있었는데 크면서 제가 할 수 없는 장벽이라고 느껴져서 슬슬 포기를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쉽게 포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밴드를 하면서 그 보컬도 하기도 하고 노래자랑도 기회가 돼서 나가서 좀 하고 왔던 것 같아요. 한바탕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정읍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을 찾아온 아스라.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떡골목을 찾았습니다. 이게 인절미예요? 네, 인절미요. 저 인절미 진짜 좋아해요. 드셨어요? 맛보세요. 감사합니다. 올해 처음 먹었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서 제일 맛있는 떡 같아요. 그 인절미 3,000원어치 하나랑 네. 이거 말고 개떡 하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떡볶이 하러 4,000원이요. 4,000원. 이번엔 시장 안에 있는 마트로 향합니다. 네, 제가 필요한 거는 제가 보는 편이죠. 나왔어. 안녕. 뭐야? 뭐야? 재료. 지금 만들 거야? 지금 만들어 먹자. 그래, 그래, 좋아. 아스라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방에 집합한 동생들. 칼을 썰 테니까. 너가 악산나랑 소스를 만들어줘. 고추장, 고춧가루, 설탕, 월렐라, 간장, 월렐라. 알고 있네. 그럼 내 말 안 해도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아니. 처음으로 만드는 떡볶이 양념. 간장 한 숟가락. 간장 반 숟가락. 반 숟가락. 조심스럽게 따라보는데요. 저런. 맵지 않겠어? 한번 먹어봐. 어때? 안 매워. 안 매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어, 진짜? 네. 와, 일단 비주얼은 완전 합격. 제 동생을 믿어보도록 하죠. 저렇게 자신만만 하니까. 나는 믿지 마. 그럼 누나 먹지 마. 제발 나 안 먹는다 가지고. 이번엔 파키스탄 음식을 알려주는 아스라. 동생들이 파키스탄의 문화와 맛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계속 먹게 먹게 할 겁니다. 좀 약간 풀어졌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마의 레시피가 동생들에게로 이어지네요. 이제 조금만 더. 이거는 파키스탄식 푸딩을 만들고 있어요. 그동안 한식 요리는 집에서 유일하게 아스라만 해왔는데요. 동생들과 처음으로 함께 만든 떡볶이 맛, 과연 어떨까요? 맛있는데? 메인 셰프님이 처음 만들어본 떡볶이 치곤 참 잘 만들면. 만족하십니까? 내일도 떡볶이? 아니. 내일은 로제 떡볶이로 만들어주세요.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시나요? 이번엔 푸딩을 맛봐야겠죠? 괜찮아요. 어때? 내가 만들었어. 뭔가 이 카스타드의 그 특징이 뭔가 잘 못 살린 것 같아요. 보통 엄마가 요리를 하시니까 파키스탄 요리를 자주 먹고요. 주말에나 제가 집에 있으면은 가끔 한국 요리를 하기도 하고 제가 파키스탄 요리를 하기도 해요. 서류상 국적은 파키스탄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나고 행복을 느낀 아스라.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두 나라 모두 그에겐 소중합니다. 제가 여기서 태어났지만 외관상 외국인이기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시던데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 저도 똑같이 한국말 할 줄 알고 한국의 한을 저도 느낄 줄 아는 그런 외국인이기 때문에 힘들긴 해도 막상 뭐 좋아해 주면은 또 힘든 거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낯설고 다르다는 이유로 때론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알리 아스라. 하지만 그 시간을 잘 딛고 일어선 아스라는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나가 다른 이의 마음을 매만져줄 꿈을 키웁니다. 19 아스라의 꿈, 그의 내일이 기대됩니다.